이산 중산지 탐방센터입니다. 오늘 그 한 달 만에 하려고 왔는데, 아, 너무 추워요. 역시. 칼바이 해 다가가는데, 아, 손이 너무 시려요. 가고는 하고 왔는데, 와, 얼굴 춥고 뭐 멈춘 건 괜찮은데, 아, 손가락이 너무 제가 꼈는데도. 이제 칼바이 도착했습니다. 아, 네. 아, 바람 소리 들리시죠? 와, 엄청나요. 이거 고프로도 얼을까봐 계속 품 안에 넣고 찍을 때만 꺼내서 찍고 있어요. 와, 바람만 안 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, 아, 그 마음대로 안 되네. 너무 추워요. 네, 여기 출렁다리 건너서 칼바이 갈림길에 왔습니다. 이제 로타리 대피소까지 깔딱구간 올라야 되는데, 바람이 너무 차갑습니다. 네, 칼바이 산거리에서 로타리 대피소 쪽으로 깔딱코스 시작인데, 여기가 통산 세 번째 오는데도 와,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. 우와. 여기는 그래도 바람이 좀 덜합니다. 여기는 아, 상당히 가팔라요. 아, 계단 경사 좀 보세요. 아, 아직은 아이젠 안 차고 올랐는데, 아, 이제 로타리 이후부터는 아마 아이젠 착용해야 될 것 같아요. 지리산입니다. 12월 31일. 이제 로타리 대피소 관문 같은 바위 길까지 올라왔습니다. 또 가곤 하고 올라왔지만, 야, 눈길에 세찬 바람까지 보니까 촬영하기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천왕봉입니다. 아, 겨울 산행 진짜 힘드네요.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로타리 대피소입니다. 발음이 잘 안 되네.
벗개사 보이죠. 여기서 천왕봉은 2.1km, 승진은 2.7km.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겠어. 아, 개선문입니다. 개선문 지나고 있어요. 와. 힘들어서 도저히 영상을 못 찍겠어요. 천왕봉입니다. 저 위에 바람 보이시죠? 눈 날리는 거. 아, 이제 마지막 구간만 남겨놓고 있는데, 제일 힘든 구간이죠. 오늘도 역시 그 두 허벅지에 쥐가 나가지고, 아, 지금 고생 많이 했어요. 이제 조심해서 끝까지 잘 올라가야 될 텐데, 쥐를 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쉬면서. 아직도 못 올라왔어요. 저 계단만 더 올라오면 천왕봉인데, 그 전에 이제 이렇게 8개 구간이 있거든요. 아이고, 이게 눈이 오는 게 아니고요,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. 정상부 다가오니까 이게 돌풍이 엄청납니다. 돌풍. 야, 저 위에 보시죠. 여기쯤 오면은 항상 쥐가 나더라고요. 허벅지에. 오늘은 그 왼쪽 뒤 종아리에도 쥐가 났어요. 계속 반대로 풀어주면서 쉬었다 올라가다 하다 보니까, 아, 시간이 오래 걸리네. 아, 저기 남해바다 같습니다. 아, 징그럽게 추웠는데, 아, 정상부는 또 태양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좀 따뜻한 것 같아요. 아씨, 다 왔어요. 아씨.
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갈까 하다가 중간길로 올라오면서 상황을 봤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기는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. 야, 끝내줍니다. 여기 주능산이 쫙 반야봉 맨 뒤에 노고단까지. 보면 볼수록 참 간단하지 않은 지리산이에요. 그레이트 지리산. 정상부에 눈꽃이 펴 있습니다. 저도 눈꽃 산행을 드디어 했네요. 근데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. 지리산 상고대입니다. 쪽 하산하는 중인데요. 와, 이거 하산길인데 얼음 온 거 보세요. 와, 이 추운데 배터리 갈았어요. 아, 하산길에 진짜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. 빨리 내려가야겠어요. 이제 겨우 유한 폭포네요. 등산이 3.7km 남았어요. 저 밑이 아마 유한 폭포일 것 같아요. 유한폭포 밑에 쪽에 있는 흠바위교라고 써있더라고요. 흠바위. 와, 저기 정상부 보세요. 엄청난 바위들. 네, 데크길이 좀 길게 잘 되어 있네요. 여기가 그, 예, 저 위치 자주 보던 돌탑들 쌓아놓던 것 같아요. 옛날에도 이게 데크에다 있었나? 잘 모르겠는데.